원망하랴 내 아내를 원주에 살고 있는 천장집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 어제가 대보름날이었고, 그래서 오늘 어제 대보름이라서 통조로 안 나온 건 아니고, 어제 카메라가 셧다박스가 60 몇만 컷 되는 바람에 샤터박스도 교환을 해야 되겠고, 또 캐논 익스텐더가 1.4배짜리 썼는데 그게 뭐 충격을 받아서 그랬더라. 그랬더라. 그 마운트가 자꾸 풀어져가지고 자꾸 렌즈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에 힘 못 써도 청소도 할 겸 해서 충무로 센터에 있다가지고 AS를 보냈습니다. 어제 받았다고 전화를 오기로 왔는데 수리비가 한 35만원 돈 나온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 하나 팔아가지고서 수리비 내야 되겠는데, 드론이 두 대인데 그때 한 대 팔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지금 오늘은
그냥 아는 분이 여기 한번 참전 나가고 싶다 그래서 한번 나와봐서 나좀 도와드리려고 해서 나왔는데 배추 공장 앞에 왔더니 거기에 높은 나무에 새 가지가 안 보여요. 어제도 나왔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도 새는 나왔었다 그러는데 얘들이 갈때 되면 하늘 높이 빙빙 상승 기지타는 연습을 하고 다니거든.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 또한 사람 또 환자 하나 또 왔네. 자전히 이새 사진에 빠지면 다른 사진 못 찍어요. 나도 다른 사진, 인물 사진, 경치 사진, 꽃 사진, 곤충 사진 여러 가지로 쫙 해봤는데 여기 새 사진이 제일 그래도 신사적이고 좀 좋은 것 같더라고. 근데 이것도 맨날 잘 지키지. 맨날 안 지키면 새 둥지만 찾아가지고 그거를 외부 사람들한테 전부 알려줘가지고선 새 상태만 망가뜨리고 그런 짓 하면 아예 안 하는 게더 낫습니다. 그 새 사진 둥지, 새 둥지 안 이렇게 준다고 남 욕할 거 아니에요. 굳이 새 둥지 사진 찍고 싶으면 본인이 찾아가서 찍어야지. 남들한테 알려달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그분이 그걸 마지못해서 알려준 다음에 그거를 막 자꾸 홍보를 해가지고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 그러면 작년에도 저기 대전에 그 공원에 가는 호반새가 와서 뱀 먹고 온다 소문 듣고선 쫓아가는데 사람들이 한 매일매일 다르긴 하지만 80에서 100만 정도 모여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놈의 새가 그 새끼들 제대로 키울 수 있겠어요? 이거? 사람들 등살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이제는 새 둥지는 내가 찾아도 잘 찾으려고도 안 그러긴 하지만 찾아도 잘안 알려줍니다, 이제는. 근데 대충 어느 환경에서 새가 둥지를 틀고 번식을 하고 그러는 거는 그 정도는 알려주지. 뭐 백과사전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카메라도 렌즈하고 카메라 수리 가는 길에 그 탐조만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스왈로스키 스코프만 가져왔습니다. 스코프. 이 스코프만 스왈로스키가 이게 상당히 비싸요, 이게. 스코만 포만하고 새가 있나 없나 그것만 살피고 거기다 가려고 욕심인데 점심때는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죠. 요게 20에서 60배까지 확대해서 볼수 있는 스코프입니다, 이게. 필드 스코프라고도 그러죠, 이게. 탐정만 할 목적이면 이것도 괜찮아요. 사진을 찍어야지만 되는 건 아니니까.